대표님 지난주 엑스텐 종목들까지 좀 만나봐야겠죠. 네, 일단 지난주에 했던 종목이 우리가 이제 한글 컴퓨터 잠깐 한번 네.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금 빅데이터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안 오른 종목이라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또 일주일 동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9.6%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뭐 꾸준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모습이 좋거든요. 카카오, 뭐 네이버, 또 더존비주온, 지금 보면 NC소프트까지 이런 게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총평가를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뭐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4월 달 같은 경우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곧장 오르면 90점 네. 조금 행보하다고 오르면 80점. 근데 100점이 뭔지 아십니까? 100점이 어떤 건가요? 꾸준하게 오른 100점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제가 또 이 시간에 또 추천했던 종목군들이 4월 때부터 지금까지 또 꾸준하게 또 오른 종목군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 좋아해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한 분야가 강하다 그런 것보다는 원격 진료면 원격 진료,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전기차는 전기차, 2차는 2차 전지, 수소차는 수소차 거기에 시장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강한 전문가기보다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주식에 대한 수익 나는 습관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도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게 이제 역대 뭐 4월부터죠. 네, 4월부터 대표님께서 엑스텐 종목들로 좀 말씀을 네. 해주셨던 종목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이슈와도 관련돼서 대표님 이번 주에 엑스텐 종목들도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오늘도 네, 뭐 일단은 테이펙스라는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재료에 대한 테이프나 또는 자회사 네, 유니랩을 통해서 랩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짜장면 시켜 드셔보셨어요? 짜장면요? 네. 짜장면 많이 시켜 먹죠. 네. 네. 짜장면, 짜장면 같은 거 이제 시켜 먹어보면 우리가 거기에 항상 랩이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랩이 우리나라에서 50%가 바로 이 테이펙스에 생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점유율이 45%를 육박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배달 음식들에 대한 이런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수품이 바로 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또 매출로도 연결돼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랩에 대한 매출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지금은 2018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 네.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이 LG화학과 삼성 SDI와 더불어 이 테이펙스라는 기업이 국책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곧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한번 만났었고 네.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지금 LG전자의 그 회장 구광모 회장입니까? 네. 그분을 또 한번 만났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배터리 분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테이펙스에 대한 주가도 충분히 재평가될 수 있다.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이펙스, 뭐 국책과제 전고체 배터리를 LG화학과 또 삼성 SDI와 함께 진행을 하고 네. 있고 곧 결과가 발표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테이펙스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도 준비를 하셨나요, 대표님? 네, 두 번째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나노신소재 중요합니다, 이게요.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3대 꽃, 포토, 그다음에 식각, 그리고 방막이었죠. 여기서 네. 바로 식각에 해당하는 그 식각액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 나노신소재인데요. 네.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 국산화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도 나노 신소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신소재에 대한 분야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올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차트를? 네.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나노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인 박수권을 유지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박수권을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2020년도에 대한 트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국산화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국산화라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지금부터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왔던 이 하단에 있는 이런 수급은 뭔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수급이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상당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 그 나노신소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박스권을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또 보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 엑스텐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대표님? 네, 세 번째는 영화테크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우리가 이 기업이 최근에 이 현대자동차에 55억 원짜리 2019년 8월 30일부터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수소 상용차에 대한 공급 체결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용차는 뭐냐면 이제 짐을 싣거나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은 걸 상용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쓰는 차를 상용차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됐던 것이 픽업 트럭 때문에 이슈가 된 거잖아요. 네, 트럭. 네. 그렇죠. 그 트럭도 상용차예요. 그런데 그 기업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7배가 오를 수 있었고 이 영화테크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오히려 이 수소차 관련주로 상당히 편입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업이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 정션 박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휴즈 박스를 생산한 업체거든요. 이 휴즈 박스가 없으면 전자 제어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갈 때마다 이런 휴즈 박스에 대한 압이라든지 또는 전자제어 능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현재 이 영화테크는 너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이고 대표이사가 얘기를 하기로는 올해 안에는 전기차에 대한 매출 20%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로 감안된다면 저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수차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사실 55억 정도에 대한 계약을 물론 2024년까지지만 계약을 맺었는 것은 매출의 10%예요. 적은 매출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가 덜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에 종목이 좀 알려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알려주신 오늘의 엑스텐 종목들 세 가지죠. 테이펙스, 나노신소재, 영화테크까지 만나봤는데요. 대표님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을 또 알려주셨는데 대표님께서 4월부터 계속해서 네. 알려주셨던 이 엑스텐 종목들이 굉장히 또 높은 좋은 네. 기록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표님의 애정 종목은 어떤 건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방송 네. 중에. 네. 우리가 이제 80점은 B입니다. 80점은 B. 그리고 네. 90점은 A뿔이에요, 사실. 90점이 A뿔. 그렇죠. 그리고 100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100점은 너무 네. 완벽하죠.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80점 아무거나 사도 80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면 네. 저는 나노신소재를 한번 골라볼게요. 나노신소재. 네. 신소재잖아요. 신소재. 이유가 좀 어떻게 되나요? 이유가 그냥 신소재라서. 아니요.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네. 먼저 트렌드가 잡혀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에 대한 시세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일 당장 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그쵸, 그게 꾸준하게 오를 거죠. 수 있는 종목을 판단한다면 1년 뒤에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